오승환 선수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투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5대 4입니다. 우측, 우측. 솔로 홈런입니다. 솔로 홈런. 5대 1. 자, 실투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하자마자 우측에 안타가 홈런이 나왔습니다. 솔로 홈런. 자, 전타석에 또 플레이오프 때 봉준호 선수의 직구가 오재일 선수한테 제대로 걸렸거든요. 그래서 자, 몸쪽 수구를 삼진을 잡고 바깥쪽 공. 자, 김현수하고의 승부가 결국은 길었던 게 맞습니다. 오재일한테 찬스가 갔고 오재일 두산이 자, 강하네요. 한복판의 직구였습니다. 빠르게 던진 직구. 자, 오승환의 초구를 노려치면서 오재일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. 자, 2대1로 다시 한 발 앞서 나가는 두산배였습니다. 자, 뭐 오승환도 솔로 홈런을 맞았지만 정말 역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. 지금은 오재일 선수가 정말 한 타이밍으로 오로지 직구 하나만 보고 자기 스윙을 한 겁니다. 조금 잘려서 때린 거예요. 자, 오재일이 솔로 홈런을 날리고 홈을 밟으면서 완벽한 스윙을 맞았어요. 네, 맞는 순간 직감할 수 있는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타구. 펜스 넘겨서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솔로 홈런입니다. 자, 13회 말 공격이 삼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, 오재일의 저 홈런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, 이번 시리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네요.